자, 흥국 F&B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닌데 지금 2,720원에 10% 들고 계십니다. 역시 손실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왜 들고 계실까요? 지금 테마랑 엮인 건지 어쨌든 간에 지금 2,350원까지 내려왔었고 지금 살짝 근데 너무 빌빌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과연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격이 팔아야 될지 가져갈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흥국 F&B 어떻게 보십니까? 자, 흥국 F&B가 지금 바닥은 맞습니다만 이게 지금 상승의 모멘텀이 부재하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네, 그죠? 국내 최고의 이제 음료 제사 회사인데 이게 이마트에 좀 납품하면서 약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어떻게 뭐 내수 쪽으로 이게 모멘텀을 받고 이제 올라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냥 밀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뭐 1000억도 안 되는 종목인데 여기서 수익을 보고 한다는 건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할 바에는 지금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로봇주라든지 테마를 타고 그냥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뭐 투자도 아닌 것 같고요. 그죠? 그냥 손실이 나서 그냥 보유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요런 매매는 좀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걸 굳이 매매하겠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보면 정배열이 있죠. 시청자 여러분들. 정배열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게 역배열이잖아요. 그죠? 역배열에서는 대형주를 매수하는 거고요. 역배열에서 이게 개별 종목들은 이게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자주 유지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 종목을 매집한다 해도 그냥 매집 구간이기 때문에 그럴 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한 2,500원, 600원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형주들 매매할 때는 시장에 이슈가 되는 걸 매매를 해서 어떤 뭐 기술적으로 정배열 있는 종목을 매매해서 뭐 신고가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매매가 좀 낫지 않겠냐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FNG 같은 경우는 저는 FNB죠. 예. 자, 뭐 굳이 예, 자 2,500원, 2,600원 반등시 매도 의견이고요. 이 종목은 뭐 저점은 2,300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당중에 이렇게 탁 떠버리면 그냥 매도하고 예, 나오는 전략으로 제가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